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비뇨의학과의 우리 김두상 교수님께서 책을 선정을 해 주셨고, 책 제목은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김두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과 김두상입니다. 이 책은 제가 요몇년 매해 구입을 해서 읽고 있던 책인데요. 그동안에 다른 선생님들 발표했던 그런 약간 인문학적이거나 아니면 자기 발전 관련된 그런 책들보다는 좀 재미있는 책을 선정을 해보려고 해서 병무준 부원장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하셨을 때 바로 생각나는 책이 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발표 말씀드릴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23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 해라는 부제의 책입니다. 이 책의 역사를 조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김난도 이 서울대 학교 교수님께서는 이런 소비자들 트렌드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인데요. 원래는 이제 책이 나오기 전에 2006년하고 2007년도에 그 신문사에서 이런 매해 이런 소비 트렌드에 대한 기고를 부탁받으셔가지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는 이 신문에 일간지에 트렌드에 대한 기고를 하셨죠. 그래서 2007년도 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조선일보에 이제 골든픽스라고 소비 몰러 나간다라는 제목으로 10가지 이 키워드의 이제 트렌드를 발표하셨고요. 이게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신문으로 하지 말고 이 책을 한번 발간해 보자는 그 얘기가 있어서 2008년도부터 이 책을 이제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2008년도에 트렌드 인 코리아 2009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김남도 교수 혼자 집필하는 건 아니고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내에 이제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김난도 교수 밑에 여러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박사 그다음에 이제 학부생들이 모여서 사회 문화 소비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비 트렌드를 삶의 질 문제에 초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개념으로 이 책을 저술을 해왔습니다. 요 근래 이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단어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언택트라는 거거든요. 이 언택트라는 말을 처음 쓰게 해서 지금 널리 유행하게 된 거는 2017년도에 트렌드 코리아 2018이라는 그 책에서 이 언택트 기술이란 키워드를 처음에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뒤로 이제 언택트가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이제 트렌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체리 슈머, 인덱스 관계, 그다음에 뉴맨드 전략, 뉴 디맨드 전략,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가 온다,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그다음에 네버랜드 신드롬, 요 10가지의 키워드를 주제로 이제 다뤘고요. 매년 나오는 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키워드가 그 해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개의 키워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각 트렌드의 키워드를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시간상 다 말씀드리는 없고 제가 보고 이제 재밌던 내용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 실종은 요즘 시대에 이제 평균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시장이나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개인의 삶과 이제 가치관에서 그동안에 이제 당연하게 생각됐던 이런 전형적인
현상들이 사라지는 현상을 평균 실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도 이런 오피스 빅뱅이나 뉴 디맨드 전략, 그다음에 인덱스 관계, 디깅 모멘텀 같은 것들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분포가 펼쳐지면서 생겨난 추세로서 평균 실종과 다 관련된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그림인데 다 아시다시피 이런 정규 분포를 이루는 것이 우리는 이제 옛날에 뭐 수학이나 저기 뭐 사회 시간을 배웠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을 말하기가 어렵게 됐고 이런 평균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그 세 가지 유형은 양극화, 양쪽 끝에가 더 높게 보이는 이제 양극화 현상, 그 다음에 N극화, 그 다음에 단극화 현상 이 세 가지 유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간이 사라진다는 부제인데 아시다시피 분익부, 빈익비는 다 아시겠죠.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요즘 이제 중산층이 없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대형 마트들이나 그런 그 이런 소비재를 판매하는 마트들을 가면 평균적으로 팔리는 그런 물건들의 매출은 많이 감소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초고가 혹은 초저가를 찾는 소비자는 더 늘고 중간 수준의 제품을 고려하는 소비자는 감소하고 있어서 마트에 가시면 요즘은 유행하는 이런 밀키트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 그 브랜드가 아닌 가격이 싼 이런 노 브랜드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그 호텔 신라호텔에서 판매하는 망고 빙수인데요. 요거 한 그릇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이것도 이제 줄을 서서 먹는 인기 있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마카세 아시겠지만 뭐 회나 아니면 소고기 같은 1인당 25만 원이나 되는 한우 오마카세 이런 것들도 많이들 찾아서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 사회적으로도 이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만 보더라도 미국은 이제 정당이 양당 체제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는데 이 양당의 지지자들의 비율을 보면 1994년도에는 그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렇게 중첩된 부분이 많았는데 2017년도에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사이가 많이 이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치도 양극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거의 양당 체제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근데 이제 20대들만 따로 떼서 봤을 때도 20대 남성과 20대 여성들도 이런 외교나 경제, 사회 영역에서도 사회적 정치 사회적으로 이제 양극화가 뚜렷이 더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의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선거 제도가 이제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상대당 후보만 떨어뜨리면 당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순자 독재 선거구제가 이런 정치적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소셜 미디어, 뭐 SNS, 그다음에 유튜브를 보면 진보 세력과 구구 세력으로 딱 나눠져지는데 이게 진보 세력을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항상 그것만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진영의 그런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만 보게 되는 소셜 미디어의 방향실 효과 때문에 이런 양극화가 더 조장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N극화인데요. 이런 N극화는 이제 다양하게 퍼지는 건데 이 소비자가 보통 이제 그 평균이 있는 사회에서는 중간층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마케팅이나 상품을 팔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소비자가 여러 그 모든 각각 다른 취향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중적인 책이 잘 팔리고 대중적인 영화가 잘 그
흥행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쉽게 물건을 사고 팔고 개발할 수 있지만 요즘은 무엇이든 한 가지에 대해서만 쓴 책, 아모튼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냉면이나 뭐지? 떡볶이 뭐 이런 어떤 특정한 음식 하나만 다루는 띵 시리즈라는 책들이 더그 인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형 서점들도 이제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동네 서점들도 많이 없어지기는 하는데 소규모 독립 서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소규모의 독립 서점들은 어떤 특징적인 그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 책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스페인어로 된 책, 그다음 스페인의 여행 그런 관련된 그런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진 책방이 잘 된다고 그러고요. 독서관이라는 서점도 있는데 이거는 일정한 회원들의 이제 돈을 받고 글쓰기 강의를 한다든가 북토크를 진행하는 이러한 동네의 조그만 독립 서점들이 잘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맞춤화에 따른 앵극화라는 말도 있는데 특히 이제 뷰티, 미용이나 금융, 교육, 헬스케어 등 개별 맞춤의 중요성이 큰 분야는 더욱 빠르게 앵극화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리팩토리 바이 컬러 테일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소비자의 얼굴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 얼굴의 형태, 그다음에 이제 그날의 그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립스틱의 색깔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염색약은 기존의 기성 제품들을 사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골라서 사용을 하는데 이 CHI 컬럼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소비자의 그 취향에 맞는 컬러를 즉석에서 이렇게 혼합을 해서 그 염색약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이 평면도를 보면 옛날에는 뭐 20평, 30평, 40평 평면도가 딱 그거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같은 30평 A탑이라고 하더라도 방을 구분할 수 있게 자기의 그 취향에 따라서 그 벽을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평면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극화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검색 엔진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의 검색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구글의 검색 점유율을 보면 우리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거의 40% 가까이 아마존이 온라인 소매 판매 점유율을 하고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 독점하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균 실종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보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토드 로즈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정규 분포상의 한 점으로 평가하는 평균주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제 개개인의 인디비주얼리티의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그 기존의 평균적 사고에 집착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오류에 빠진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평균 점수 하나로 사람을 평가하는 1차원적 사고방식에 빠질 수 있고 종교분포를 기반으로 개인을 유형화 또는 등급화해서 모든 것을 선명해내려는 본질주의 사고를 범할 수 있다고 하고 평균대로 사야 한다는 규범적 사고에 얽매일 수 있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피스 빅뱅입니다. 이게 많이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직장 조직 문화의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일에 대한 개인, 조직, 시스템 차원의 변화가 매우 근원적이고 폭발적이라는 취지에서 우주 대폭발을 일컫는 빅뱅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제 오피스 빅뱅이라고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이러한 오피스 빅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한 3년 동안의 코로나19로 인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출근을 못해서 재택근무, 그다음에 자산 가격의 폭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폭등 등에 의한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그 원인이 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대의 노동 세대가 이제 새로운 그 노동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세대라는 것은 자기 본인이 이제 뭐 예약점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근무 평가를 좋게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왜 예약점, 그다음에 높은 고과를 받았고 자기가 왜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았는지 그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과정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인하는 그런 추구하는 세대가 피드백 세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대들이 노동시장에 많이 진입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보다는 나의 성장을 더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데그 등장 배경이 있겠습니다. 소울리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영혼이 없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자기 업무는 능숙하게 수행하지만 영혼까지는 닮지 않는 그런 젊은 세대들의 직장관이 나타내는 그 단어인데요. 그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 유튜브를 소울리스를 찾아보니까, 네, 이게 그 에버랜드 가면 이게 놀이기구에서 이렇게 그 에버랜드 직원들이 노래와 함께 랩을 하고 있는데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표정을 보면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본인도 이제 거기에 즐기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맡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영혼이 없는 그러한 세대를 이제 소울리스 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용한 퇴사인데요. 본인이 맡은 일은 충실히 하는데 완벽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표를 내지는 않지만 회사의 평가나 경쟁과는 결별. 그러니까 이제 승진을 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꼭 승진을 하게 되면 노조에 가입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근무 평가를 받고 조기 그 퇴사를 해야 될수 있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 조용한 퇴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저성과제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일의 삶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통념을 거부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현 세대들의 문제라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고,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부족이나 신뢰할 수 없는 리더십이 빚어낸 관리자의 실패다, 이렇게 표현을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 새로운 조직의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그 세대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조직의 철학을 또 바꿔야,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야 될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 구성원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신뢰를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이다. 그다음에 조직 문화와 철학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KPI라는 그 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 성과 지표라는 건게 있는데 이게 현 시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KPI 개편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리 슈머입니다. 체리 슈머는 플랫폼의 생성과 스마트한 소비자들의 증가, 알뜰한 소비자의 전략으로 인해서 체리 슈머라는 키워드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원래 이제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해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알뜰 소비 전략을 펼치는 소비자들을 얘기합니다. 체리 슈머를. 근데 원래는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체리 픽이라는 영어 사전에 이 말이 나오는데, 원래는 체리 픽이라는 거는 사람이나 물건, 좋은 거를 이렇게 집어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인데, 이런 체리 슈머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알뜰 소비의 전략을 펼치는 소비자들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리 슈머의 소비 전략은 여러 가지 이제 전략 방법이 있는데, 조각 내어 산다. 그다음에 조각 전략이 있는데요.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이런 세대들이 그 작은 거, 이 소주도 이게 500cc짜리인데 이거는 250cc짜리도 그 많이 팔린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인도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와인 한 병은 비싸니까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이한 잔의 제품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럭셔리 제품들 명품이 비싸니까 그거는 사지는 못하지만 이 루이비통에서 나오는 요 단추를 이용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파는데 요거 하나의 가격도 뭐 7, 8만 원, 뭐 1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이거를 이제 사서 럭셔리한 명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소비 전략은 함께 산다. 반반 전략인데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데 이 배달비가 비싸잖아요, 배달비도. 그래서 같은 층에 사는 아파트 뭐 주민들끼리 함께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달비는 N분의 1로 해서 배달비를 아끼는. 그리고 이제 앱도 개발돼가지고 친구 모아 함께 주문하기. 그러면 이제 이게 물건값을 각자 내고, 그 다음에 그 배달비는 N분의 1로 해서 청구되는 이런 앱들도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연하게 산다. 말랑 전략이라고 하던데, 보통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은 1년마다 갱신을 하고 한꺼번에 그 돈을 지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펌마일 자동차 보험 이 회사는, 후불 제도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자기가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이 거리만큼, 실제로 사용한 자동차 운행 거리만큼만 후불로, 보험료를 내는, 더 합리적인 어떤 그런 보험 제도인데, 이 펌마일 자동차 보험이 처음으로 이제 이런 제품을 선을 보여서 이것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비자들이 체리슈머가 된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제일 큰 거는 이제 경기가 악화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인 가구의 증가가 큰 원인이고, 이 체리 슈머의 주된 세대가 지금 MZ 세대라는 건데, 이 세대들은 저성장 시대에 태어나서, 앞으로는 이런 세대들이 그동안에 저희 부모들보다 더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대들이 똑똑하게 더 치밀한 재무 관리에 몰두하기 때문에, 이런 체리 슈머가 나타난 배경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덱스 관계인데요. 인친, 패친, 트친, 실친 이런 거를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인친은 인스타그램 친구, 패친은 페이스북 친구, 트친은 트윗 친구, 실친은 실제 우리 현실적인 직접 만나는 그런 실친을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에 색인을 붙여서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현대인의 관계 맺기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명함을 받으면 뭐 바나나 순이나 아니면 직군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관계를 이렇게 인덱스를 뗐다 붙였다 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거를 이제 인덱스 관계를 하는 건데요. 인덱스 관계는 이게 관계 만들기, 관계 분류하기, 관계 유지하기 하는 이런 세 단계를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처음 이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 인만추,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런 인덱스 관계에서는 목적 관계라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가운데 인간관계를 확장을 해가는 관계를 이제 목적 관계라고 그러고요. 랜덤 관계는 우연한 만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므로써 관계를 확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애플에 보면 에어드롭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한 9m과 10m 내에 있는 주위에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재미있는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에어드롭으로 보낼 수 있고요. 카카오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카카오에서 이제 오픈 채팅을, 사용해서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오픈 채팅을 통해서,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Z세대들이 정의하는 이제 관계 침몰도를 이제 책에는 이제 표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주 친한 경우에는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줌을 켜놓고 본인이 공부하는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한다든가 일상생활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냥 친한 경우에는 상시 연락하는 정도, 전화나 SNS, 카카오톡으로 이제 개인톡을 한다든지, 약간 친한 경우에는 정보 업데이트만 하는 경우, 서로 이웃 추가하는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그 게시글을 보고 이제 좋아요, 뭐 하트 눌러주는 정도, 그냥 아는 사이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이제 생사를 확인하는 정도, 안부를 물어보는 정도, 우연히 이제 또 만나면 언제 야밥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를 아는 사이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유지학인데요.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면 분리된 관계의 부채 인덱스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전략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거는 뭐냐면 이러한 그 SNS나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서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그 계정을 삭제해서 다시 새로운 계정으로 만드는 이런 리셋 증후군이 유행한다고 그러고, 게시글에 이제 댓글 달기, 좋아요 누르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제 답장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관계를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 일정표를 공유한다든가, 생일, 요즘은 이제 젊은 제 딸도 그러던데 카카오에 선물하기가 있는데, 친한 친구한테는 그 카카오에서 선물을 사서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관계를, 그런 기프트콘을 보내면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덱스 관계의 등장 배경은 소통도가 많이 변했다는 거죠. 저희 시대만 해도 전화, 또 편지, 그런 것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메시지,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SNS, 페이스북, 카카오, 이런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많아졌다는 거에 그 배경을 찾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에 가져온 관계의 재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온라인 관계는 오프라인 관계를 보조한다가 아니라 온라인 관계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새로운 명제가 이제 증명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인덱스 관계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관계, 인덱스 관계에 등장한 배경은 같은 생애 주기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때는 이제 유치원도 같이 다니고 같은 동네에 살면 같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다 그런 같은 생애 주기를 살고 있었는데, 요즘은 결혼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친구는 결혼을 해서 애가 있지만 자기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육아에 관련된 관심이 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는 소통을 할수 있는 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맘카페 같은, 육아, 같은 나이가 다르지만, 같이 육아를 하는 사람들끼리 맘카페에서 소통을 한다든가 하는, 같은 생애 주기를 살지 않기 때문에, 등장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관계에서는 자기 중심성이 강조도 있기 때문에 비동기의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설명하려면 길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 디맨드 전략인데요.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표준화되는 시장 상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수요 창출 전략이 이제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 발생하는 상황은 교체 수요하고 신규 수요가 있는데, 사용하고 있던 제품을 새 제품으로 이제 바꾸는
교체 수요가 있고, 신규 수요는 가지고 있지 않던 제품을 새롭고 구매해야 하는 신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체 수요가 창출되는 거는 첫 번째 상품의 기능과 외관을 개선시키는 업그레이드 하기, 그다음에 기존 상품의 새로운 컨셉을 불어넣는 컨셉 더듬기기, 고객이 가격적으로 쉽게 접근하게 만드는 지불 방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이런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기는 우리 기존 그 스마트폰이 디자인이 이제 아이폰의 디자인을 따라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삼성 G 플립이라고 해서 이게 접히는 핸드폰에서 이게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보통 이제 저희가 선풍기 같은 경우는 이게 프로펠러가 돌면서 그런 형태의 대부분의 제품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다이슨 선풍기라고 해서 이런 프로펠러가 없는 선풍기가 개발돼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런 제품의 디자인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LG 그 전자에서는 이 핸드폰으로 선택을 하면 이 냉장고의 컬러를 자기 취향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분위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LG 전자의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무드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셉 더딥히기는 제품에는 어떤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컨셉을 변화시키면서 그 매출을 증가시키는 건데요. 스타벅스는 이 공정무역 농가 돕기 캠페인을 통해서 이 일반 커피와 다르게 농민들에게 더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유통 단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무역 커피에 대한 컨셉을 입힘으로 으로써 이 매출을 증가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그 럭셔리 제품 말고 프리미엄 제품을 기존 제품 그 제품에서 이런 프리미엄 컨셉을 입힘으로써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건데요. 현대자동차가 뭐 엑셀, 소나타, 그랜저, 에쿠스 뭐, 이런, 각 등급이 있는 자동차들 중에서 이제 제네시스만 따로 브랜드를 따로 떼어나와서 프리미엄 컨셉을 만들어서 이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컨셉으로 인해서 이 자동차 매출을 미국에서는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불 방식을 바꾸기인데요. 뭐, 렌탈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웅진 코이에이가 옛날에 IMF 때문에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그 회장이 이거 안 팔리면 그러면 이제 렌탈을 해보자 해서 큰 성공을 거뒀다는 렌탈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구독. 지금은 우리 뭐 신문 구독을 하듯이 자동차를 중고 자동차를 이렇게 구독을 할수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지불을 하고 그 자동차를 사용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의 뭐 취득세나 그다음에 보험 그런 문제 없이 자동차만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구독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후불 제도인데요. 이거는 돈이 지금 없지만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먼저 지금 사고 한 1, 2주 후에 돈을 지불하는 후불 지불 방식. 이거는 이제 앱으로도 개발돼서 미국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D2P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을 보상을 받고, 새로운 제품을, 더 싸게 살수 있는, 보상 판매, 이런 것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수요, 창출은 전에 없었던 상품,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상품,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이러한 방법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을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상품은 옛날에 이제 작은 냉장고 인기가 없었는데 윈이야 김치 이 작은 냉장고를 그뭐 김치 냉장고로 개발을 해서 판매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김치 냉장고가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러 쇼케이스라는 거는 이게 LG에서 만든 것 같은데 누가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신발을 이런
그 스타일러 이렇게 보관하는 거. 근데 이제 이 스니커스 같은 신발을 모으는 사람들은 이러한 쇼케이스를 사용을 해서 신발을 보관하는 그런 취미를 가질 수 있어서 그러한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략한 제품을 할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브래들리 시계를 예를 들었더라고요. 이 브래들리 시계는 원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계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게 자석이 조그만 구슬이 돌아가면서 시계를 손으로 이제 만져서 시간을 알수 있는 건데 일반인들한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된 제품이지만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수 있는 이런 세그멘테이션 전략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전략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질문은 소비자로부터 출발된다. 소비자를 생각을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소비자가 열광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가 꼭 필요하다. 해답은 항상 고객에 있다. 고객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온 해답은 결국 독선적인 의견일 뿐이다. 라고 마스다 문에게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디깅 모멘텀입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키워드로 디깅 모멘텀으로 정했습니다. 디깅과 유사한 개념이란 것은 덕후, 일본말로 이제 오다쿠를 우리말로 이제 덕후로 변형시켜서 부르고 있는데요. 덕후, 너드, 팬시머, 디깅 같은 이러한 몰입하는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디깅 모멘텀의 유형과 양상을 보면 컨셉형 디깅이 있고 관계형 디깅, 수집형 디깅이 있다고 하는데 컨셉형 디깅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이 과몰입형 공부법인데요. 자기가 마치 헤르몬느가 된 것처럼 방 분위기를 헤르몬느가 공부할 수 있는 마법 학교처럼 꾸며놓고 공부를 한다든가 왕족 공부법, 그다음에 카다시안 공부법, 바퀴벌레 공부법 이런 컨셉을 정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더잘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POV라는 것은 포인트 오브 뷰인데 틱톡의 이제 컨셉 놀이거든요. 특정 상황에 맞는 연기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분장, 의상, 소두구 등을 적극 활용을 해서 그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공유를 하는 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인기 영상을 패러디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게 유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원더맨이라는 이 노래를 패러디해서 이 사람만 한게 아니라 이 원더맨이라는 패러디를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POV, Point of View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형 디깅은 타인과 소통하면서 특정 대상에 함께 몰입하는 유형인데 덕후의 주인. 덕후의 주인은 이제 뭐 BTS나 이런 유명한 가수, 아이돌, 배우, 캐릭터 등이 이게 덕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덕질을 하는 사람들끼리 친화가 되는 것을 덕친이라고 합니다. 수집형 디깅은 주로 이제 캐릭터를 이제 모으는 건데요. 단지 수집에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수집한 거를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자랑하는 거를 수집형 디깅이라고 합니다. 이런 디깅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은 보시는 요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물론 이제 20, 30대 MZ 세대들이 많거든요.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40대, 50대의 사람들도 이런 디깅, 과몰입 팬덤의 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Z 세대는 가상 세계를 또 하나의 현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경제적 위기에서도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긴과 중독의 경계선을 지켜야겠죠. 이제 뭐 약물 중독이나 담배, 그다음에 뭐 마약 같은 이런 중독은 비긴과는 참 다른데. 쾌락은 생리적 포만감을 지향하는 반면, 몰입은 심리적 성장을 지향한다. 즉, 이 성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디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알파 세대가 온다. 이제 X세대는 1970년대 생을 X세대라고 그러고요. M세대 또는 이제 밀레니엄 세대, Y세대는 80년도부터 94년생, Z세대는 95년부터 2009년생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0년도부터 202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알파 세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 세대는 단순히 이제 알파벳 Z 그 다음의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종족의 탄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 세대는 탁월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세대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진정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2018년도에 18개월 된 아기가 처음 한 말이 뭐였냐? 엄마, 아빠가 아니고 요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알렉사라는 이런 스피커인데요. 엄마, 아빠가 알렉사, 알렉사 하니까 그 애도 태어나서 한 말이 엄마 아빠가 아닌 알렉사라는 게 신문에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이 알파 세대들의 특징은 모두가 셀러브리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다 라는 거는 건데요. 우리 옛날에는 종교 1등, 엄친아 이러한 표현을 해서 이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전교 1등이나 엄친아가 아니라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만 잘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틱톡의 비약적인 성장이 이 알파 세대들 때문에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틱톡은 한 1분 정도의 짤막한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그 짤막한 시간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춤이나 아니면 뭐 운동 그런 것들을 올려서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주위 친구들로부터 받음으로써 그거를 통해서 스타가 되는 그러한 그 세대들이 알파 세대입니다. 이 사회적 배경으로는 저출산 시대의 귀한 자식들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삼촌 고모들로부터 용돈을 받게 되니까 유폭댓 또는 뭐 팔폭댓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런 알파 세대들의 부모들은 밀레니엄 세대의 아빠, 엄마, 아빠거든요. 맞벌이 부부가 증가했고 옛날하고 다르게 자녀 교육에 무심했던 이전 세대들의 아버지와 다르게 가사 분담과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부모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 그걸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알파 세대들이 생겨난 배경으로 할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알파 세대들이 현실과 디지털 사이에서 균형 잡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기성 세대들이 잘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알파 세대의 특성을 잘 해서 미래를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선제적 대응 기술은 기술과 관련된 키워드를 얘기하는 건데요. 궁극적으로 이제 소비자의 만족을 향한 기술의 움직임입니다. 이용자의 상황과 맥락을 읽어 최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1단계는 정보 제공, 2단계는 맞춤 조정, 3단계는 예측 수행으로써 점점 더그 기술의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정보 제공을 하는 경우는 한 예를 들면, 전자제품을 사면 이 전자제품을
기능이나 그다음에 상태 등을 클라우드에 전달해서 이 사용자에게 이 전자제품의 상황을 전달을 해서 혹시 이제 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어떤 소모품이 곧 다될수 있어서 미리 알려주는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으로서 이런 정보 제공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 조정 단계는 사용자에 맞춰진 기능이 맥락에 따라 자동으로 변하고 그것이 구현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비웠을 때 시간대에 따라서 집 안의 조명을 켜고 끄는 그러한 기능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날씨나 그다음에 공기 오염 정도를 확인을 해서 자동으로 공기 환기창을 열고 환기시키는 그러한 시스템. 그다음 펫패스는 요즘 이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문을 닫혀 있지만 그 동물이 가까이 오게 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다음에 동물이 멀어지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이런 펫패스 시스템이 맞춤 조정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측 수행 시스템은 패턴을 통해서 미리 일을 예측해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분야로 할수 있겠습니다. 운전자의 심박, 호흡, 스트레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운전자 혹은 동승자가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고 또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해서 눈꺼풀이 감기는지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 자동차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게 예측 수행의 예를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그다음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공공 영역에서도 필요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한 예로 이제 요청에는 수원 다세대 주택 세모녀 사건을 예를 들었는데요. 어렵게 살고 있는 세 모녀가 다세대 주택에서 이제 실제로 발견된 사건이었는데, 이 가족들은 너무 가난해서, 이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도 못 내고, 그 다음에 이사를 했지만, 주소 이전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동사무소에서 이 가족들을 미리 파악을 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공공 영역에서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비극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캐리라는 것은 이런 그 날씨 기후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주민들에게 태풍이나 홍수가 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공강력은요, 가상 공간을 의미하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힘의 확대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조금 이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 이제 사유방이라고 있는데, 이 엄청 큰 방에, 이러한 그 전시품 두 개만 있는데, 이 전시 관람자들이 들어갔을 때, 이 공간에 압도되었다고 그러고요. 우리는 솔직히 이제 유리관 안에 가둬져 있는 이러한 유물들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이 사유방에서는 이 공간과 함께 이런 유물들의 뒷면, 앞면, 측면들을 모두 볼수 있어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공간력이라는 것은 먼저 이제 온라인은 가상 공간이고 오프라인은 현실 공간인데 기술 발전으로 가상 공간이 편리성이 증가되고 이런 가상 공간이 실제 공간, 현실 공간을 위협하는 현상이 도래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런 소매상들이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지는데 이런 소매상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공간들도 점차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에게 사랑받는 공간은 인기도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공간의 실제적 잠재적 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공간력이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인력은 뭐 사람의 힘 인력이 아니고요. 만유 인력처럼 사람을 이제 끌어들이는 그리고 뭐 오랫동안 그 장소에 공간에 머물게 하는 힘을 하는데 빅박스 매장은 이케아나 큰 백화점처럼 큰 공간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리가 가까울수록
많이 찾는다는 얘기인데, 이케아는 원래 이제 큰 공간으로 이제 가구를 판매하는 그 상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규모의 이케아 랩을 만들어서 이런 곳을 이제 여러 개 만들어서 접근성, 물론 규모는 작지만 접근성이 편하게 하는 이케아 랩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아마존도 지금 이제 백화점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아마존 고락원 식료품점인데요. 이게 아마존이 이런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더 가깝게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상점을 내고 있습니다. 카페 꽃마을이라고 이제 이 책에 서술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여의도에 가면 옛날에는 큰 서점이었는데, 그 서점이 망하고 나서 이 카페와 함께 서점을 책을 볼수 있는 공간과 많은 책을 비치해 놔서 이 사람들이 커피 한잔 가격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오랜 시간 책을 볼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기가 높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고객 경험을 연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런 공간력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계력은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힘인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간이 상호 보완하는 힘입니다. 아마존이 이제 패션 매장을 LA에 이제 아마존 스타일이라고 냈는데, 이거는 오프라인 공간이잖아요. 하지만 이 오프라인 공간 내에서도 이런 피팅룸에 가면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AI가 추천하는 상품이 표시돼 있어서 이 자기가 선택을 하면 옷을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피팅 룸에서 나가지 않고도 계속 옷을,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 보완된 이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장력으로서 메타버스에 적용되는 공간의 힘인데, 가상현실 백화점이라고 VR 판교 랜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백화점에 가지 않고서도,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서도 이런 VR 판교 랜드를 이용을 해서 어느 위치에 매장이 있고 그 안에는 판매하는 제품들이 어떤 건지를 직접 한번 보고 실제로 매장 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VR 판교 랜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네버랜드 신드롬. 이제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에서 청춘의 열정과 이런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를 설명하는 네버랜드 신드롬의 키워드입니다. 그 네버랜드는 잘 아시다시피 피트팬이 사는 마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늙지 않고 어린이로 사는 그런 마을인데,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피터 팬들이 많아지는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회 전체의 사고 방식과 생활 양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버랜드에 세 가지 신드롬이 있는데, 첫 번째가 리턴, 어린 시절로 돌아가다. 이게 이제 연예인 중에 이제 한소희하고 이제 얘는 가수가 태연인데요. 다이소에 가면 1,000원 내지 3,000원 정도의 장난감, 이런 그 목걸이 귀걸이인데요. 이거를 치장을 하고 나와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그 어린이들이 사용했던 어릴 때 사용했던 이러한 놀이기구 또는 액세서리로 행복을 느끼는, 그리고 이런 거를 보면서 열광하는, 이거 네버랜드의 신드롬 중에 이제 리턴, 어린 시절로 돌아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신드롬 중에 스테이, 나이 듦을 거부하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한 예를 든게 이제 탁권인데요. 이 텅그루즈가 1986년도에 나왔던 탁권 첫 번째 영화고요. 작년에 개봉됐던 탁권 매버릭을 보면 30년이 넘었는데도 이 탑건의 톰 크루즈는 이 낡은 비행기를 몰고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스맨이라고 같은 옛날 그 친구인데 같은 비행기를 몰던 조종사였는데 이때 아이스맨은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도 저런 체력과 그다음에 그런 그 비행기를 모는 기술을 유지하는 이 탑건의 톰 크루즈를 보고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플레이거든요. 아이처럼 재밌게 놀다. 이거는 그 잠실 석촌호수 가면 러버 덕이라는 이 풍선 이제 이거를 물에 띄워놨더니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상당히 좋아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석촌호수에서는 이 러버 덕을 10월 달에 한달 동안 전시하는 행사도 벌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옛날에 우리가 진로 소주 광고는 예쁜 연예인들이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두꺼비, 이 캐릭터가 광고를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캐릭터를 어른들이 많이 사서 갖고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처럼 이런 아이템들, 이런 캐릭터들을 사 모으는, 아이처럼 재밌게 노는, 거를, 네버랜드의 세 가지 신드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버랜드 신드롬이 등장한 배경은 미래가 불안정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가 커졌다. 팬데믹 같은 절대 불안을 안고 집안에 머무르다 보니까 성인들도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놀게 되고, 그러한 성인들을 위한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였고요. 이런 추억의 아이템에 몰두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기서 행복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 비아르는 현 시대를 단속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청년, 중년, 노년의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삶이었다면, 지금은 생애 1, 생애 2, 생애 3로, 이게 한 생애가 이제 단절돼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곧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네버랜드 사회가 여러 미성숙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시장 및 사회 분위기가 회기를 잃지 않고 역동성을 띨수 있다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네버랜드 신드롬으로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너무 길었습니다. 딱한 시간 했네요. 제가 이제 느낀 거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렌드 코리아 2023년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스티븐 잡스. 이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 중에 Think Different라는 말이 참 유명한데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해서 시판한 이후로 그 이후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알파 세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빅뱅, 체리 슈머, 그 다음에 인덱스 관계, 디깅 모멘텀, 이런 선대적 대응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본 게, 이제 모든 사회가 이제 이 2023년도에 나왔던 트렌드 코리아에서 첫 키워드가 뭐였냐면 나노사회였거든요. 이런 사회가 점점 세분화되는 사회로 변하고 있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그 삶을, 있는 사회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비자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제품을 만들어서는 팔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환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 환자들하고 다르게, 환자들도 자기의 증상이나 병에 대해서 미리 다 인터넷이나 카페를 통해서 다 알아보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선제적 대응 기술을 보면 이런 공공 분야에서도 사용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앞으로 저희 병원이 새로운 새 병원이 들어섰을 때 이런 선제적 대응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병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관역에서 봤던 것처럼 물론 이제 병원이 그 병원만 보고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병원을 보고 환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공간력은 우리 병원은 어떤 공간력이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병원이 이 환자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뉴 디맨드 전략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김두상 교수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참 이렇게 써머리를 해야 되나 해야 하나 하고 되게 궁금했는데 진짜 써머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아직 못 읽은 3분의 1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정말 수고하셨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이제 원장님이 들어와 계셔서 원장님의 소감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과학 책에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Medicine은 ever changing science라고. 여기서 오늘 봤던 내용은 ever changing. 아, 세상은 계속 변하는구나.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처음에 쭉 진행하면서 과연 이것을 우리 병원, 새 병원에 어떻게 녹아들여야 할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결국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해 주셨네. 어떻게 이거를 우리 병원에 넣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오늘 보셨던 분들이 아마 같은 공감이라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새벽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끌어들이냐. 결국은 우리 오신 분들 다 환자분들이지만 결국은 이뭐 경영하는 마인드 쪽에서는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들을 어떻게 우리 병원에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키워드로 요약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크게 생각나진 못하는데 아마 두고두고 계속 이런 문장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좋은 책 선정하시고 또 요약을 해주셔서 너무 김수상 교수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김두상 교수님께서 마지막 장에 느낀 점에 요약을 정말 잘 해주셨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새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점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이 책의 내용과 이제 결부시켜서 아마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유튜브로 이렇게 제작을 하면 우리 병원 식구들이 다이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새 병원을 준비할 때 좋은 내용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혹시 유튜브를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댓글들로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진짜 한 시간 넘도록 정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우리 향설의 서재 진행 중에서 가장 알차게 정리를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바꾸거나 죽거나 둘중 하나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서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결국은 바뀌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될 텐데 앞으로 특히 이제 원장님이나 뭐 우리 다들 이 시니어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바뀌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김수상 교수님 너무 수고하셔서 감사하고 가장 젊은 세대인 우리 박재홍 교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탑건의 아이스맨은 수프라글로틱 라린젝토미를 받으셨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이 false code 소리라서 아 저거는 laryngeal cancer고 sprouted laryngeal 직업병이죠. 그 하나를 알아듣게 됐고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유튜버를 보는데 하버브릿지라고 시드니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시드니에서 제일 큰 다리인데 그 하버브릿지를 설계하신 분이 거의 80년 뭐 그 다리를 만들 때는 차도 없던 시절에 다리를 만들었는데 편도 2차선, 지금 왕복 4차선 이상의 넓이로 다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치면 서울대학교죠. 시드니 대학교를 전 과목을 만점으로 졸업한 역사에 길이 남는 호주 최고의 천재인데 저 사람이 너무 미쳤나 보다. 왜 저렇게 마차 다닐 길을 4차선으로 만들까 했는데 지금은 그 다리가 너무 교통 정체가 심해서 지하도를 건설할 정도로 그런 다리가 됐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그 시드니 하버브릿지를 만드는 그 시점으로 돌이킨다면 호주 사람들이 4차선이 아닌 8차선을 만들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병원도 계속 ever-changing 하는 병원이 되려면 이제 이 설계하는 단계서부터도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뭐가 나중에 가서는 우리 병원이 지금 현재보다 요만큼 발전할 거다 생각하고 한 계획이라면 더 발전해 나갔을 때 우리가 조금 어떻게 개조를 하고 어떻게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서 조금 신중하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새 병원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이 새 병원으로 이렇게 그 집약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우리 문용진 교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들어와 계셨거든요. 문용진 교수님 이렇게 한 시간 동안에 우리 김수상 교수님의 열띤 그 책 요약을 들으시고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워낙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알고 있고 느낌상으로는 변해간다는 걸 느끼는데 사실 이걸 어떤 언어적 표현으로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책을 보면서 대단히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 책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읽어본 거는 처음이었고 그냥 뭐 매년 나오는 책이겠거니 하면서 넘어갔는데 제가 그걸 너무 생없이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읽는 눈이라던가 이런 보는 시대를 읽는 눈의 차원에서는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대를 읽는 눈이 있지만 이거를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용 자체보다도 이런 것을 좀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한 책이었습니다. 좋은 내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문용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수상 교수님 너무 좋은 책 쪽선머리 잘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이번 마치겠습니다.